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젤다나 GTA, 위쳐3처럼 유명하고 인기 있는 게임이 되기 위해선 당연히 재미가 1순위이지만 가끔은 이런 재미와는 별개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요소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큰 화제를 모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화제는 게이머들한테는 재미를 주기도 하지만 개발사들한테도 큰 이득을 주기 때문에 아마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개발사들이 이런 식으로 유명해지길 바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유명세를 얻기 위해선 게임이 가진 재미도 필요하지만 운도 필요하다고, 과연 어떤 게임들이 숱한 화제를 뿌리며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박혀 있을지 시작해 볼까요? 채널 고정 right now. 첫 번째 주인공은 세가의 간판 타이틀 용과 같이 시리즈입니다. 용과 같이는 키류 카즈마를 중심으로 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첫 작품이 나왔던 2005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7년 동안 장수한 인기 게임인데요. 이러한 특징에서도 알 수 있듯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게임 자체도 인기가 많아서 딱히 더 유명해질 게 있나 싶겠지만, 재미있게도 용과 같이는 게임이 아닌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한 노래 덕분에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원래부터 게임에 존재했던 바카미타이라는 곡인데요. 팬들 사이에선 워낙 인기 있는 곡이 였기 때문에 갑자기 유명세를 타는 게 어리둥절했지만, 게임을 잘 모르던 사람들에게는 밈으로 접한 노래는 굉장히 신선했고,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것을 한번 보면 알겠지만 우스꽝스러운 얼굴과는 달리 듣는 순간 남자의 가슴을 때리는 멜로디와 그에 어울리는 성우의 음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가을밤 술 한 잔과 함께 떠나간 옛 연인을 떠올리게 해주죠. 물론 이런 기억이 없어도 가슴을 울리게 할 정도로 노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본격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한 2020년에는 세가에서도 밈의 인기를 실감했는 공식 트위터에 트윗을 할 정도로 한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참고로 저 역시도 노래가 너무 좋은 나머지 듀엣곡을 편집해서 채널에 올릴 정도로 좋아했는데, 혹시라도 아직 이 노래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여기 걸려있는 링크를 통해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명곡입니다. 과거엔 테크모가 제작했고 현재는 합병된 코에이 테크모에서 제작한 게임 령제로 누레가라스의 무녀가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현재는 하도 공포 게임을 많이 해서 이젠 공포에 대한 내성이 너무 강해졌지만, 과거 고딩 시절 이 게임을 처음 접했을 때 공포는 지금도 선명합니다. 음침하고 기분 나쁜 폐가에 사진기 하나 달랑 들고 그것도 1인칭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귀신을 잡아야 하는데, 정면은 기본이고 바닥에서, 천장에서, 옆에서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오는 귀신들 때문에 게임 패드를 던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게임이 10수년이 지나 위유로 새롭게 나왔고, 당시 정발도 되지 않은 게임기까지 구입해서 해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인공이 너무 이뻐. 옷에 물까지 젖으면 어우야. 근데 뭐야, 귀신은 더 이뻐? 공포게임에서 응당 호러를 담당할 귀신을 너무 아름답게 그려서 내가 공포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미연시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착각이 들 정도로 밝은 미소로 함께 엔딩까지 봤고, 이런 반응은 지금도 검색창에 게임 제목을 쳐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공포게임인데 무서운 장면보다 헐벗은 여주나 귀신 이미지가 더 많다는 걸요. 그래서 공포게임인데도 너무 예쁜 귀신과 주인공으로 인해 엉뚱한 부분에서 더 인기를 끌었죠. 참고로 궁금한 분들은 현재 스팀에서 판매 중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공포를 느끼려다 되려 귀신의 매력에 흠뻑 빠질 겁니다. 2005년 첫 게임이 나온 이후 현재까지도 출시되고 있는 장수 인기 게임 스나이퍼 엘리트가 세 번째 주인공입니다. 스나이퍼 엘리트는 2차 세계대전을 무대로 특수요원 칼 피어번의 활약상을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거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며 최신작인 5편 역시 2차 세계대전이란 배경도 주인공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만 아는 이미지가 좀 강한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게임을 유명하게 만든 건 재미보다 이 게임의 독특한 시스템인 엑스레이 킬캠 때문입니다. 킬캠은 적이 죽을 때 어느 부위가 파괴되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해보기 전엔 뭐가 매력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적을 정확하게 노려 죽였을 때 그 죽음을 디테일하게 보는 기분이 아주 짜릿합니다. 뭔가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미친놈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고, 보통 게임에선 적이 죽으면 그냥 원거리에서 대충 확인되는 게 전부인데 반해 이 게임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킬캠 자체가 아니라 바로 노리는 부위입니다. 죽을 때 엑스레이를 찍듯 눈, 뇌, 폐, 복부, 뼈 등 다양한 신체
속을 볼 수 있는데 이 게임을 유명하게 만든 건 그 중에서도 일종의 고자샷이라고 남성의 고환을 노려 터트려 죽이는 행위 때문입니다. 부위 자체도 작고 노리기도 쉽지 않지만 같은 남자이면서도 호두를 깨서 잡았을 때의 쾌감은 진짜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웃기고 현재도 유튜브 검색창에 스나이퍼 엘리트 고자샷이라고 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노리고 찍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게임 자체보다 더 유명한 게 고자샷입니다. 참고로 잠입하고 저격을 좋아하면 게임 자체도 완전 꿀잼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알까기의 맛을 알게 될 겁니다. 네 번째 게임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연금술 RPG 아뜰리에 시리즈입니다. 아뜰리에 시리즈는 1997년 이후 지금까지 시리즈가 나올 정도로 상당한 팬덤을 가진 게임인데요. 하지만 장르 자체가 워낙 마이너한 편이고 스토리도 소소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깨알 같은 재미와 개그가 핵심이기 때문에 팬이 아니면 크게 주목을 끌지 못하던 게임이었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한 번에 뒤바꾼 게임이 있었으니 문제의 화제자 라이자의 아뜰리에입니다. 라이자의 아뜰리에는 2019년 플스와 스위치로 출시된 게임으로 출시 전부터 주인공의 외모가 화제를 모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크게 주목을 받은 건 바로 그녀의 허벅지였습니다. 한때 한국에서도 특정 아이돌을 대상으로 꿀벅지라는 유행어가 있었는데 그게 게임으로 현실화된 거죠.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우야 아무튼 누가 봐도 빠질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자태를 뽐냈고 더 재미있는 건 이런 훌륭한 몸매를 가졌음에도 정작 자신은 시골에 사는 평범한 여자라는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죠. 하지만 게이머들은 이런 여성이 사는 시골이라면 귀농을 하겠다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런 인기가 거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듯 평소는 적게 10만 미만 많게는 10만 장 이상을 판매하던 게임이 시리즈 최초로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면서 그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PS5 기본 내장 게임이지만 그 퀄리티가 너무 뛰어난 나머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평가를 받은 작품 아스트로 플레이룸입니다. 이 게임은 소니 자회사 팀 아소비가 만든 게임으로 아스트로 플레이룸의 개발 목적은 PS5의 핵심 매력 중 하나인 듀얼센스의 기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무료 체험형 게임인데요. 하지만 실제 게임을 해보면 그 구성이나 재미가 웬만한 대작 게임에 꿀리지 않을 정도로 훌륭했고 특히 듀얼센스의 특징과 잘 매칭한 게임 플레이가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재미 말고도 플스를 좋아했던 유저들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넣은 것도 진짜 좋은 기획이었죠. 역대 플레이스테이션 본체부터 다양한 주변기기, 저장 매체 등 게임을 하면서 플레이스테이션의 역사도 회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스 유저들 사이에선 돈 주고 사는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꼭 해보라고 말할 정도로 PS5 출시 당시 그 어떤 런칭 타이틀보다 큰 주목을 받은 게 바로 아스트로 플레이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라이자의 선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플래티넘 게임즈가 만든 니어 오토마타가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니어 오토마타는 2017년에 출시한 작품으로 인류를 보호하는 안드로이드와 지구를 침략한 기계 생명체와의 싸움을 담고 있는 게임이었지만 처음에 사실 생각보다 큰 주목을 받진 못했습니다. 이유는 대중성이 떨어지는 게임의 특징 때문이었는데 전작 니어 레플리칸트의 경우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다는 평을 들었지만 떨어지는 그래픽과 낡은 게임 방식, 굉장히 어두운 스토리 때문에 꽤 호불호가 갈렸던 게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전작의 후광을 받기엔 힘든 게임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후속작인 니어 오토마타 역시 예쁜 캐릭터 2B가 어필하는 비주얼적인 흥미를 제외하면 큰 이목을 끌긴 어려웠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게임에 출시된 이후 게임에 존재하는 어떤 시스템 하나 덕분에 완전 떡상을 합니다. 게임에선 여주인공인 2B를 조작할 때 L3 플러스 R3를 꾹 누르고 있으면 자폭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자폭으로 인한 빈사 상태와 함께 어째서인지 몸은 멀쩡하고 치마만 날아가면서 그 유명한 엉덩마타로서 이름을 날리 이게 됩니다. 참고로 그녀의 엉덩이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캐릭터 디자인에 약 72,000 폴리곤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출시 전만 해도 이러한 기능을 대놓고 어필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인기를 끌지 않을까 예상을 하며 캐릭터 모델링에 진심을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너무나도 확실했는지 2022년 기준 700만 장을 판매했다고 하네요. 이걸로 독특한 이유 때문에 떡상을 했던 게임들을 살펴봤는데요. 조사하면서 느낀 건 게임은 그 자체로도 재미가 있지만 이런 의도치 않은 결과물 역시 우리가 게임을 좋아하는 이야기였던 만큼 정리하면서도 재미있는 시간이었네요.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재미있는 게임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다음에 봐요.